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커스텀 요리 무드 리뷰를 가져왔어요. PC방 브이로그에서 만들었던 라면이 이제 이 모드를 사용한 건데, 언제까지 맥앤치즈 토스트만 만들고 있습니까? 라면도 끓여보고, 짜장면도 만들어보고, 한번 해봐야죠. 저희는 한국인이니까. 일단 처음으로 해주셔야 할 거는 이 커스텀 요리 모드를 다운받아 주셔야 해요. 파일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있으신데, 여기서 제일 최신 버전 이거 받아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요리는 따로 또 다운을 받아주셔야 해서 검색창에 심즈포 커스텀 푸드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이렇게 많은 요리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라면을 다운받은 사이트는 여기입니다. 여기서 라면 다운받았고, 짜장면이랑 짬뽕 컵라면도 있고 한데, 2017년 이후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라면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여기 소바도 같이 다운받아줬어요. 또 미니 피자, 이것도 다운받아줬고, 제가 지금 당장 먹고 싶은 초밥. 초밥 진짜 완전 맛있어 보이죠? 이것도 어떻게 만들지 되게 기대돼요. 이거 일단 이것도 다운받았고, 또 케이크 다운받으려고 하는데 플럼밤 케이크가 있더라고요. 완전 짱귀엽죠?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냉장고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커스텀 음식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거 눌러주시면 5분 요리하기, 디저트 먹기, 디저트 차리기, 뱀파이어 전용 요리하기, 5분 요리하기, 요아에게 커스텀 음식 꺼내주기, 커스텀 간식 꺼내기 이렇게 되게 많은데, 기본 요리하기 짠. 근데 이제 친구가 요리 레벨이 3밖에 안 돼서 아직 안 나오는 메뉴들도 몇개 있어요. 그럼 라면은 그때 만들어 봤으니까 메밀국수 1인분 준비해볼까? 반죽 해주고 이렇게. 와! 우와, 헐, 짱 신기해. 짠. 김가루 올려진 것 봐, 대박. 대박이죠. 완전 짱이죠. 메밀국수는 됐고, 그럼 이제 다음은 요즘초밥을 한번. 밥이야, 헐, 밥이에요. 헐, 밥이야. 와, 진짜 밥 같다. 와, 미쳤다. 와, 초밥이 미쳤네. 와, 뭐야? 진짜 대박이다.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 초밥 먹고 싶다. 이거 호박 스프 8인분. 와, 맛있겠다. 약간 냄새가 나는 것 같잖아요, 느낌상. 이거 봐요, 예쁘죠? 와, 미쳤다. 뭐 사진이야? 짜잔, 짜장면. 짬뽕 만들어 볼까? 저 요즘 짬뽕 좋아가지고. 아, 요리 레벨 8 됐다고. 이렇게까지 허세를 부리나. 맞네, 아까랑 사뭇 다르긴 하다. 와, 대박, 개맛있겠다. 홍합 디테일 무엇? 아니, 홍합 디테일 미쳤어요? 이거 봐요. 플럼밤 케이크를, 플럼밤 케이크 완성! 우와, 귀여워. 어떡해. 이거예요, 이거. 이거 만들었어요. 미니 피자 한번 구워볼까? 저는 시림프 피자. 짠, 피자도 완성. 이거 대박이죠. 새우랑 이거 올리브? 올리브인가? 올리브를 통째로 넣은 건가? 바질인가? 그리고 이거랑? 진짜 맛있겠다. 여러 가지 요리 만드는 재미도 있고, 일단 너무 맛있어 보여서 약간 대리만족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 그럼 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